신이집 양압 성향호 생활고라더니 의료리 신이집 양압 성향호 생활고라더니 의료리 본명 장승희 색즉시공을 통해서 맛깔진 감초 연기로 흥했던 배우 신이 그 외에도 위대한 유산, 파트너, 직장 연애사, 발리에서 생긴 일 등등 특유의 기세고 코믹한 여자 조연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우였는데요. 사실 여자라면 누구라도 이뻐지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연예인들 뿐 아니라 요즘은 일반인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배우 신이 같은 경우도 외모에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양악수술을 비롯한 각종 성형수술을 했는데요. 아마 조연에서 주연으로 발돋움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양악수술 이후 신이 많이 갖고 있던 캐릭터는 사라졌죠. 그러고 나서 일이 없어졌다는 신이 배역이 들어오지 않아서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식당 알바 커피숍 등등 안 해본 알바가 없다고 하는데 신이 생활고 소식 듣고 너무 안쓰러웠는데 근데 또 신이 집 엄청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 찾아봤더니 완전 이쁘게 꾸민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던 신이 이승연 위도유 출연했던 당시의 신이 집인데요. 엄청 이쁘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어요. 가구도 엄청 고급스럽고 비싸 보이는 가구들이 그득하고요. 식당 알바라더니 자기 소유의 식당에서 알바가 빵꾸내서 한 건가. 부엌에도 보면 사도 냉장고가 딱. 이승연 위도유의 방송이라서 예전 거인가 했는데 최근 9월에 방송한 거더라고요. 히읗히읗. 집에 헬스장처럼 운동기구 완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었네요. 근데 생활고라는 말은 좀 와닿지 않은데요. 물론 집만 좋고 현금이 없는 하우스푸어들도 있겠지만 신이 집 상태나 생활 수준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엄청 삐까번쩍한 신이 집. 직접 셀프로 인테리어 공사했다고 하는데 직접 했으니 돈은 덜 들었겠지만 그래도 저고급진 가죽 소파에 집도 엄청 넓어 보이고 요즘 작품 활동 없던데 원래 부자였나요? 신이 집이 이쁜 건 잘 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생활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말은 안 맞는 듯한 신이 집. 연예인 걱정은 뭐다? 라는 말이 나오네요. 히읗히읗.